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유튜브 김경철의 미래이야 구독자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천명 대상 어, 되어서 저희가 기념으로 또 어, 선물로 강의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계강입니다. 아마 제, 제 구독자 중에는 의사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또 의사 아닌 다른 전공자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주제가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통계는 참 어렵죠. 너무 자세히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실제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이론까지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에 제가 한 시간 만에 배우는 통계의 맥좀 시간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학 단. 시절에 우리 조교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전체의 숲을 보고 먼저 나무를 보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를 제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통계를 가르쳤어요. 전체의 그림, 특별히 오늘은 데이터가 중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의 어떤 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가설에 따라서 때로는 t 테스트나 때로는 아노바나 때로는 카이제곱 검정 또는 다중 회기 분석 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의합니다. 어, SPSS를 저희가 활용하겠지만 SAS나 또는 R로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엑셀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플랫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통계법에 적용하는가를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맨 마지막 강의 쪽에는요,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통계를 돌렸는데 어, P값, 유의 수준이, 유의 확률이 0.08, 뭐, 기준이 0.05인데 살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제가 그것을 살리는 법까지 어, 좀 이렇게 마지널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통계가 어, 실패했는데 그것을 살리는 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어, 이 슬라이드는요 제가 어, 보건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만들었던 슬라이드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 제가 강의를 했었고 특별히 가정의학과 학회나 또는 여러 어, 교실에 또 여러 어, 직장인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초보자, 거의 통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도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를 위한 보건의료 통계, 1시간 만에 배우는 통계의 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통계 용어의 정의를 볼게요. 좀이 용어의 정이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값 어, 말씀드리기 전에 유의 확률, 유의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 유의 수준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0.05, 0.01, 0.1이죠.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오류가 날수 있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틀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으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여러 가지 특히 사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임상 통계는 그 사람의 개인 차 때문에 좀 이렇게 이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그래서 오류 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오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100명 중에 5명, 100명 중에 한 명. 또는 어천명 중에 한명 이런 식으로 겨, 정의를 해요. 보통 95% 신뢰구간 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 95% 정도까지에서 그내 가설이 다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고 5% 정도, 0.05 정도는 어, 어느 정도는 어, 포기한다 또는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 그런 뜻이래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즉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약간의 그런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귀무 가설, 귀는 어트리비션 무는 지로 즉 하나만한, 하나만한 허무한 가설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가설은 어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그 정도로만 오늘은 잠깐 볼게요. 자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수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리어블이라고 해요. 변수. 왜냐면은 어, 사람마다 다른 그 부분들이죠. 예를면은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콜레스롤 수치가 다 다르겠죠. 그것을 변수라고 해요. 어, 100명을 했는데 성별, 남자, 여자가 다 다르겠죠. 그것을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수, 즉 데이터의 분류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음,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어떤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별처럼 남자 여자, 남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변수를 연속형 변수, 연속형 데이터라고 해요. Continuous 어,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연속형 변수. 자, 성별 같은 대, 대표적인 어, 어떤 카테고리화 시킨다 해서 명목형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자, 여기 뭐가 있을, 카테고리에 뭐가 있을까요? 성별, 교육정도, 뭐 중졸, 고졸, 대졸, 폐졸 전후, 흡연, 했냐 안 했냐 또는 액세스모커 a 가지로 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어 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자, 연속형 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수치, 어떤 평가지수, 수치로 표현되는 거, 나이, 어떤 어, 임상 데이터 중에서 수치로 표현되는 대부분의 것들이죠. 만족도 1에서 10점, 학교 점수, 여러 가지 그 수치화 되는 것들을 연속형 변수라고 해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족도 1에서 10점이면은요, 어떤 사람은 1점 쓰고, 어떤 사람은 10점을 쓰고, 어떤 사람은 9점을 써서 수치로 표현하니까 연속형 변수처럼 보이죠. 근데 같은 만족도인데, 중, 상, 중, 하,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5개를 구별하기도 하고, 좀더 세분하게 해서 한 10개의 문항을 주고 고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만족도는, 어, 어느 변수일까요? 명, 명목형 변수일까요? 또는 연속형 변수일까요? 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표현 또는 만족도를 1부터 100까지 중에 본인 원하신로 쓰세요 하면은 마치 연속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족, 만족도를 중등도 또는 어떤 만족도의 카테고리화 시키면은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어서 명목형 변수처럼 보여요. 이처럼 어떤 데이터들은요 양쪽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변수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250 기준 전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변수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 1부터 10점까지는 그래요. 연속형 변수라고 합시다. 근데 만족도를 1, 2, 3 중에 선택하시오. 그러면은 수치는 수치지만 카테고리처럼 느껴져요. 이처럼 어, 이, 이런 것을 이제 순위형 변수라고 또 별도 분리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한마디로 그 애매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은 연속형 변수는 그 집단을 평균화 시킬 수 있으면 연속형 변수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집단 A 집단의 콜레스테롤 평균은 274, B 집단은 184 이렇게 달라진 것들 평균의 차이를 보고 싶어하는 거니까 연속형 변수의 가장 큰 핵심은 평균화 시킬 수 있다. 이 평균을 기억해주세요. 명목형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분포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흡연 흡연의30% 흡연하지 않는 분을 70% 폐암 5% 폐암 아닌 건강한 사람 95%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된 것을 분포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족도 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3만 다르게 쓰겠죠 그 집단의 평균 만족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만족도는 연속형 변수예요 그러나 만족도 중 상중하 상의 20% 중의 50% 하의 30%로 분포화 시킬 수 있으면 그 만족형 데이터는 뭐죠? 명목형 변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x와 y에 따라서 어, 내가 속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라고 이 해요. 설명변수. 두 번째는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라고 이 해요. p 설명 설명에 디펜던트 되니까 p 설명 또는 x 축에 반응하는 y 축이니까 반응 변수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보통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은요, 흡연에 따라서 폐암이 걸리는지를 보고 싶은 가설은요, 흡연은 많이 필수로 폐암 생긴다니까 x에 다는 것이 흡연이죠. 이것을 독립 변수라고 해요. 폐암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물이니까. 종속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에 종속되어 있다. 인디펜던트에 디펜던트되어 있다. 나이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변한. 나이가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웠죠. 그러면 나이가 x축, 콜레스테롤이 y축. 독립변수, 종속변수. 또는요, 독립변수는요,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직업 만족도라고 하는 종속 변수 y측을 최종적으로 직업 만족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인구학적 인자들이 있겠죠. 나이, 성별, 학력, 독립, 뭐 경제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결정되죠. 뭐 하다못해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직장 상사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는 대개 x1, x2, x3처럼. 한 개만 있지 않고 대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어, 논문을 쓸 때는요, 굉장히 많은 x1, x2 독립 변수를 이렇게 체계화시키기도 해요. 자, 다시요,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크게 명목형과 연속형, 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독립과 종속. 이, 이, 우리가 두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다시요. 우리가 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독립과 종속을 따집시다. 자, 지금부터 이 하나씩 열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독립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고요. 종속 데이터도 연속형이에요. 좀 전에 예를 들면은 나이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나이는 연속형 데이터.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 연속형 데이터. 이럴 때는 어떤 통계를 쓸까요? 맞춰 보세요. 통계법 어떤 우리가 아, 알고 있는 여러 통계법 있죠. 카이제곱도 있고 티 테스트도 있고. 자, 연속과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는요. 그것을 티, 상관 분석, 상관 분석, 코릴레이션 테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자, 대표 이미지는요. 이렇게 두 축을 나요. 나이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지, 나이에 따라서 어폐 기능이 감소하는지,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요 상관 서로 x축과 y 축이 통계적으로 관계 상 의미 있게 상관이 있느냐 코릴레이션 됐느냐를 보는 것이니까 상관분석이에요 자두 번째는요 어 독립은 명목이고요 종속은 연속인 경우 뭐죠 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음, 콜레스테롤 차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남자 그룹 100명과 여자 그룹 50명의 평균적인 콜레스테롤 차이 자 이런 것은 어떤 통계법일까요 이것이 바로 t 테스트죠. 자, 대표 이미지는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요. 막대 그래프의 어, 여기 수치는요. 좀 전에 콜레스테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치가 콜레스테롤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레스테롤 평균이 여기서는 다른 지표 같아요. 골밀도 같아요. 0.84와 0.86 뒤에 있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58과 2.0은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이집단에 평균이 있지만 표준 편차도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특별히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 티테스트예요. 그래서 티테스트의 핵심적인 개념은요. 두 그룹 간의 평균, 연속형 데이터니까 평균화시킬 수 있고요. 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는지를 보는 것이 티테스트예요. 자, 세 번째 어, 명목과 연속. 자 봅시다. 어 근데 명목의 연속이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에서의 콜레스테롤 차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에서 골밀도의 차이가 0.79, 0.84, 0.88이라고 하는 평균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명목과 연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균의 차이예요. 어, 티테스트와 다른 점은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 또는 세 그룹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잘 따라왔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입니다. 명목과 명목.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죠. 들어봤을 거예요. 카이는 X란 뜻이잖아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대표 이미지는 어, 흡연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폐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는데요. 제가 명목에서는 중요한 게 키워드가 분포라 그랬어요. 분포의 차이. 무슨 분포죠?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요, 폐암이 200명 중에 20명이니까 10%예요. 10%. 흡연자 10%. 중은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20%예요. 자, 10%와 20%가 차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폐암 여분인데요, 10%와 20%에는 평균의 차이가 아,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검증이 카이지국 검정이에요. 여기까지 보셨죠? 네, 이것만 보시면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빠진 거 있나요? 연속과 연속, 명목과 명목, 명목과 연속이죠. 빠진 거 있나요? 반대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쪽이 독립이 연속이고요, 종속이 음, 명목인 경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폐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나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에 폐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슨 통계법일까요? 한쪽만 명목이고 한쪽과 연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t 테스트예요. 그러면 어, 어떻게 이미지를 쓸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폐암 걸린 사람의 평균 나이. 폐암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의 평균 나이 차이가 있는가? 평균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t 테스트로 봐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사실은 독립과 종속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가설일 뿐이죠. 그래서 거꾸로 봐도 t 테스트이면 돼요. 명목과 연속이나 연속과 명목이나 한쪽만 명목이고 한쪽이 연속 데이터면 명목 그룹에 따라서 연속 데이터를 평균화시키고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것이 티테스트예요. 여기까지 보셨죠? 자 정리해요. 어, 우리가 또한 가지 용칭 어, 명칭만 듣고 다중에 하시면 정리해드릴 겁니다. 모스 통계. 그리고 비모스통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네 번째 강의 비모스통계를 다룰 겁니다. 다시요. 신고부터 어, 할게요. 연속과 연속을 상관분석인데 그중에서 피어슨 상관분석이라고 해요. 자, 명목과 명목을 카이제우 검증을 하는데 그건 아실 거예요. 자, 명목과 연속이 명목이 두개 그룹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근데 콜레스테롤 차이. 이것을 T 테스트라 하는데 T 테스트에도또두 가지가 있네요. 독립된 두 집단, 무슨 얘기죠? 남자, 여자처럼 어, 남녀, 여자에 따라서 티테 콜레, 콜레스테롤의 차이를 본다면 하 티테스트예요. 이것을 인디펜던트 투 샘플 티테스트라고 해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룹. 근데 어, 어떤 티테스트는 이런 게 있어요. 실험 전후의 콜레스테롤 차이, 실험 전과 어떤, 어떤, 음,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콜레스테롤 차이를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 실험 전후니까요두 그룹이죠. 콜레스테롤 차이니까 콜레스테롤의 평균의 차이니까 연속형 데이터의 평균을 보니까 뭔가 티테스트 구 t 인데 뭐가 달라져 있죠? 실험 전후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죠. 독립되지 않고 같은 그룹이죠. 이이을 쌍을 이룬 두 집단, 페어드 티테스트라고 해 t 그러니까 티테스트에 좀더더 더 깊이 들어가면 l e s t e r o l cholesterol cholesterol c h 지 l e s t e r o l c h 에 따라서 independent to s 드 m p l 트 e t e s t paired t t e s t 라고 해요. 자, 아노바, 아노바는 그룹이 3개 이상이에요.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또는 네개 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평균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해서 원웨이 a anova 라고 해요. 제가 좀 전에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 팩터 하나의 웨이 one a anova예요.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좀더 복잡해집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흡연자, 비흡연자, 남자, 여자, X축에는 남자, 여자, Y축에는 흡연, 비흡연자, z 축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들. 그러면 몇개 그룹이죠? 남자이면서 흡연자, 남자이면서 비흡연자, 여자이면서 흡연자, 여자이면서 비흡연자. 네 그룹의 콜레스테롤 차이니까 구조는 뭡니까? 아노바 테스트죠. 세이상의 그룹이니까. 아노바 테스트인데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성별, 흡연유, 여무. 그래서 그것서 2A 아노바라고 해요. 나중에 다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것은 모수라고 하는 통계예요. 모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굉장히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에서 정규분포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때로는 숫자가 너무 적거나 숫자와 한계없이 성질상 전기 어, 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는 우리가 비모수, 난파라미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각각 좀 전에 했던 그 대표적인 어, 통계법의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연속과 연속을 저희가 피어 상관 분석라고 했죠. 그것을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라고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비모수에 대해서는 제가 네 번째 강의에서 한번 더할 겁니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비모수 숫자가 적거나 분포가 어, 하여튼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피 e a 이젝 e s 트라고 e 요 들어보셨나요? 자, t 테스트는요 어, 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Independent to Sample T-Test, Paired T-Test. 자, Independent t Test는 좀 어렵지만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 다음에 Paired T-Test는요. 윌콕슨 Sign 랭크 테스트라고 표현을 써요. 어렵지 않죠? 이름만 그냥 바뀌는 겁니다. 완에이아노바 크루스카발리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트이아노바 프리디만 검정이라고 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비모스통계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명칭 정도만 어, 명칭이 어려워서 낯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스통계와 같은 원칙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단순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순하게 그냥 두, 두, 두 요인간의 어떤 관계 상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남녀 또는 나이만 있지 않아요. 되게 복합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인 통계는 다중 분석에서 많이 해요. 즉, X축에 해당되는 것들이 즉 독립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 그것을 통계를 분석해야 되는 거. 독립 변수 하나만 가지고 종속 변수 하나만 분석할 때는 앞서 T-Test 안 오바하기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 다중 분석은 더 많은 독립 변수, 더 다양한 독립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폐암 유무예요. 이처럼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종속 변수는 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가설에서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종속 변수의 성질만 보고서 이것은 정하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연속형일 때는 그것을 다중 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표현을 쓰고요.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폐암 여부다. 이것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봤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 회귀 분석, 로지스틱 분석. 이건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다음 강의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논문이에요. 골다공증과 비만. 여러분들 골다공증과 비만이 어떤 관계일까요? 통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 비만과 골다공증이 프렌드, 서로 친할까요? 적을까? 포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즉 비만이 증가돼서 체중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라고 하는 골다공증의 지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임상의사들은 다 알아요.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아, 골밀도는 좋겠구나. 그리고 어, 좀 마르고 여리여리한 할머니가 오시면 아유 저분 골밀도가 안 좋을 텐데 라고 어, 당연히 생각할 정도로 보통은 체중이 비만이 또는 체중이 어, 골밀도에는 좋은 걸로는 대개는 인식되어 와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굳이 통계로 보여주면 하나만한 규무 가설이겠죠. 그러나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그래요. 체중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비만이 좋은 게 아닌데 골밀도에도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가설을 저는 대립 가설을 세워요. 그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저랑 같이 분석해 나갈 겁니다. 어, 잠깐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말씀드릴게요. 자, 오비스틱과 어, 골밀도에 비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비스틱 is good to bone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명, 가장 확실한 어, 개념은 메케니컬 로딩, 즉, 우리가 골밀도가 안 좋을 때, 골다공증이 있을 때 하는 운동이 체중을 부하해서 운동하십시오 라는 표현을 써요. 줄넘기라든지 아령을 든다든지 쿵쿵쿵 해서 수직적으로 나의 골수를 자극하는 운동을 부하, 체중을 부하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만 환자들, 남들보다 20, 30kg 더 증가되신 분들은 걸어 다니는 것이 체중 부하예요. 체중부하운 그러니까 그분들은 걸어다닐 때마다 골수 자극하고요, 무거운 체중이 끊임없이 골밀도를 자극해서 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증가해요. 재밌죠? 또 비만, 우리가 베둘레 남성들의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체지방에서 에스트로젠 여성호르몬이 증가되는데 그 여성호르몬이 골밀도에 도움되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또는 인슐린 저항성 비만인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데 어, 인슐린 저항, 저항성 때문에 안드로젠이나 에스트로젠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골밑도 좋게 한다. 전통적으로는 비만은 골다공증에 좋다고 해요. 근데 많은 이론들이 비만이 골다공증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적어도 체중이란 관념 말고요. 팬메스 자체, 지방 덩어리. 우리가 호르몬을 분부하, 분비하는 지방 세포는 뼈에 안 좋게 할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어, 이 체중을 체중을 똑같다고 전제했을 때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했다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더 어, 이론적으로 체지방에서 체지방 세포,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많은 그런 어, 세포 어, 나쁜 인자들이 어, 뼈를 파괴하는데 있을 것이라는 것들도 많이 증명을 해요. 어, 좀 전에 제가 어, 보여드렸던 것이 이거예요. 보통은, 보통은요, 체중이, 체중이 증가할수록 40kg대에서 80kg대로 증가할수록 골밀도는요,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뼈가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중이 근데 같은 체중대에서는요, 같은 체중대에서는 이렇게 골밀도가 감소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제가 증명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체중대에서 왜 골밀도가 비만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가설은 이렇게 좀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과학적으로 근증 가설 근거가 있, 있는 것을 통계로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잠깐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요 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단순 분석이라고 하는 상관 분석, 티테스트, 아노바, 카이제곱 검정의 한 20분 정도 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다중 회계 분석과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얘기할 거예요.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비모스 통계와 통계의 팁, 시험까지 볼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서 각각 20분씩 강의이기 때문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통계 전체를 훑는 겁니다. 각각의 강의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에 대입시킬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그 통계법의 티 테스트나 아노바에서 또는 다중의 분석에서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딜레마 또는 아젠다가 있어요. 각각의 아젠다를 제가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어, 제가 이 강의를 올릴 테니까 제 김경철의 미래의학 TV에 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알람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